네, 클라우드는 IT 자원을 구매하거나 소유할 필요 없이 필요한 만큼 사용료를 주고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즉, 대형 데이터 센터로부터 따로 존재하고 있고, 그 데이터 센터로부터 IT 자원을 빌려 쓰는 방식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면 어떠한 이점들이 있을까요? IT 자원을 빌려와서 쓰기 때문에 별도로 소프트웨어 및 서버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IT 자원을 최소화하여 비용을 줄일 수가 있죠. 또 언제 어디서나 어느 장비에서나 인터넷만 있으면 접속이 가능한 이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포함하여 점점 원하는 장소, 원하는 시간에 접속하여 근무할 수 있는 클라우드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 몇몇 기업들은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의 보안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희원 씨는 돈을 어디에 보관하시나요? 저는 당연히 은행에 돈을 보관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금고보다는 은행에 돈을 맡깁니다. 왜냐? 그만큼 안전하다는 거죠. 클라우드 서비스가 그렇습니다. 클라우드 보안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클라우드 기반의 저희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은 삼중 보안으로 안전하게 데이터가 저장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1단계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보안 프로토콜인 HTTPS 리저브 프록시를 통한 보안 접근 및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만의 보안 로그인인 3D 패스포트의 권한별 접근 제한 등 3중의 보안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 증명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인증서도 함께 보유하고 있는데요. 방금 뭔가 되게 어려운 말들이 지나갔는데요. 무슨 말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클라우드 기반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의 보안력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거겠죠? 네, 최고 수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높은 보안력을 가지고 있는 이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이 정확히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자, 오늘 여러분께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입니다. 일단 플랫폼의 국내 사례로 카카오 기업을 가져왔는데요. 모두들 카카오톡 쓰시고 계시죠? 카카오톡으로 대화도 하고, 카카오뱅크를 통해 이체도 하고, 카카오 택시로 택시도 부릅니다. 이렇게 카카오 하나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것이 플랫폼의 개념입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가 커뮤니티에 필요한 기능들을 담은 플랫폼이라면, 저희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은 실제 기업의 전 업무 프로세스에 필요한 기능들을 담은 클라우드 기반의 비즈니스 플랫폼입니다. 기존에 여러분께서 별도로 진행하셨던 CAD 작업, 시뮬레이션 작업, 제품 개발 일정 관리, 제조 및 서비스 봄, 실시간 협업 등을 하나의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통합하여 플랫폼 안에서 모든 업무가 이루어지는 형태입니다. 또한 다수 시스템이 제공하는 인프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하드웨어 투자 비용이 없고 구축된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구입 즉시 접속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IT 관리를 위한 리소스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수 시스템에서 자체적으로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를 관리 및 업그레이드 진행하기 때문에 별도 작업 없이 항상 최신 버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에 가지는 가치를 요약하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설치 및 배포가 용이하다는 점. 앞서 말씀드렸던 3중 보안으로 철저한 데이터 보안, 클라우드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나 어느 장비에서나 사용이 가능하고, 기본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서버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별도 서버를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초기 투자 비용 및 도입 후에 유지 보수 비용도 감소되겠죠. 마지막으로 인터넷 접속을 통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즉,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은 회사의 모든 비즈니스 영역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다소 시스템의 강력한 브랜드 솔루션의 통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희 웨비나 시리즈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3G Experience Works는 이러한 강력한 3G Experience 플랫폼 중에서도 기존 솔리드웍스 고객들을 위해 따로 모아놓은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솔리드웍스를 보시고 여기 계시는 거의 대부분의 여러분께서는 지금 사용하고 계시거나 알고 계시는 설치하여 사용하는 데스크탑 제품 솔리드웍스를 떠오르셨을 겁니다. 하지만 3D Experience Works 안에 있는 솔리드웍스는 이름은 동일하지만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는 데스크탑 솔리드웍스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3D Experience Works의 솔리드웍스는 기존 데스크탑 솔리드웍스의 설계 기능에 3D Experience 플랫폼 안에 있는 다양한 협업 도구들과 풀 클라우드 CAD의 특성이 더해진 확장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제는 솔리드웍스라고 하면 데스크탑 솔리드웍스, 3D Experience Works의 솔리드웍스, 나머지 한 가지는 네 번째 웨비나에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두 가지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 이세 가지 모두를 통칭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3D Experience Works 전체 포트폴리오를 살펴볼 텐데요. 3D Experience Works 포트폴리오에는 앞서 간단히 보신 것처럼 총네 가지가 있습니다. 컨셉 설계에서부터 상세 설계까지 설계의 전 영역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솔리드웍스, 클라우드 환경에서 구조, 유동, 사출 상황 해석 등 고급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협업할 수 있는 해석 솔루션인 시뮬리아웍스, 웹 브라우저 기반의 PLM 시스템을 지원하는 에노비아웍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설계 데이터를 활용한 제조 솔루션인 델미아웍스, 이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3D Experience Works는 협업에서부터 설계, 해석, 제조, 관리까지 업무의 전 영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웨비나에서는 설계 영역을 지원하는 3D Experience Works의 솔리드웍스를 중점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3D Experience Works의 각각의 포트폴리오 안에는 관련 롤과 앱이 들어있는데요. 잠시만요. 롤이랑 앱이라는 게 정확히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준비해 왔습니다. 좀더 쉬운 예시로 말씀드리자면, 목수와 건축가라는 롤 직업이 있습니다. 그 안에 각각의 롤 직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도구들이 필요한데, 그 도구들을 앱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솔리드웍스라는 포트폴리오 안에 기구 설계자 및 산업 디자이너를 위한 3D 크리에이터와 3D 스컵처 롤 등이 있고, 그 안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파라메트릭 서브 디비전 설계 앱들이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는 본격적으로 솔리드웍스 포트폴리오에 대해 자세히 알수 있을까요? 네. 플랫폼 내 솔리드웍스의 장점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풀 클라우드 CAD입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3D Experience 플랫폼이라는 하나의 환경에서 설계뿐만 아니라 데이터 관리, 공유, 협업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기능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필요 없이 플랫폼 내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또한 이 각각의 설계 앱 간에 별도의 데이터 변환 작업 없이 하나의 설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간 협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 진짜 대단하네요. 그러면 아까 말씀해주신 솔리드웍스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롤들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3D 크리에이터 롤이 있는데요. 해당 롤 안에 X 디자인이라는 앱이 들어 있습니다. 3D 크리에이터는 기구 설계자를 위한 롤로서 파라메트릭 설계 방식이고 기존의 솔리드웍스 데스크탑 제품과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D 크리에이터 안에는 또한 다양한 AI 기반 사용자 중심 기능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3D 크리에이터 내 X 디자인 앱을 살펴볼게요. 스케치 및 피처 도구 등이 하단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실제 솔리드웍스 데스크탑 도구들과 매우 유사함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솔리드웍스 사용자라면 쉽게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해당 관련 사항들을 잠깐 플랫폼에 접속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3D Experience 플랫폼 모습입니다. 왼쪽 상단에 콤파스라고 불리는 이 아이콘을 누르시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롤과 앱들에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앱들을 활용하여 개인 및 팀 단위 대시보드를 구성하여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현재 보고 계시는 대시보드는 4245 스프레더라는 팀 단위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구성해둔 대시보드 모습입니다. 각각 탭별로 간단히 살펴보자면 첫 번째 탭이죠. 다음과 같이 프로젝트 관리를 할 수 있는 앱을 구성하여 프로젝트 일정 및 업무 할당 관리 등을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설계 탭에서는 설계 앱을 구성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앱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구성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콤파스 아이콘을 누르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3D 크리에이터라는 롤 아래에 있는 X디자인 앱을 대시보드상에 드래그 앤 드랍하여 앱을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현재 미리 구성해 둔 앱을 열어줄게요. 보시면 기존 데스크탑과 거의 동일한 UI 아이콘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스케치와 피처 작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케치란에 들어와서 기본적인 사각형을 만들어서 돌출 작업까지 진행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히 파트 하나를 만들었는데요. 보시면 기존 솔리드웍스 사용법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솔리드웍스 유저시라면 손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해석 탭, 여러 가지 소통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탭, 그리고 BOM 구조 관리를 할 수 있는 탭, 그다음 설계 데이터 리뷰, 변경 관리 탭, 그다음 설계팀이 제조팀에 넘길 수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릴리즈 탭, 마지막으로 이슈 관리 등 개인 또는 팀 단위로 필요한 업무 앱들을 하나의 대시보드에 구성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PPT로 다시 돌아와서 이어서 X디자인 내 다양한 기능들 중 X디자인만의 특별한 기능 3가지를 꼽아서 말씀드릴 텐데요. AI 기반의 사용자 중심의 편의성을 제공해주는 기능들입니다. 첫 번째로 최적의 설계안을 제공하는 디자인 가이던스 기능. 주변 지오메트리를 참조하여 자동으로 동일 스케치 요소들이 작성되는 스케치 헬퍼 기능. 유사한 특성을 가진 모서리를 빠르게 선택할 수 있는 셀렉션 헬퍼 기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디자인 가이던스 기능을 좀 자세히 살펴볼까 하는데요. 디자인 가이던스 기능은 설계 형상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을 때 인사이트를 제공해주고 중량 최적화 및 자동 모델 분석 수정으로 최적의 설계안을 제공합니다. 또한 해석 결과에 대해 프로파일 생성을 통해 손쉽게 설계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완성된 설계는 클라우드 3D 프린팅 기능을 통해 3D 프린팅 기본 설정 및 STL 파일 생성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3D 크리에이터 롤을 살펴봤고요. 다음은 3D 스컵처 롤입니다. 3D 스컵처 롤 아래에는 X-Shape 앱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3D 스컵처는 산업 디자이너 및 기구 설계자가 잘 활용할 수 있는 롤입니다. 서브 디비전 모델링 기법이고 2D 이미지 기반 3D 설계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3D 크리에이터와 통합이 되어 있어 자유로운 앱 전환이 가능한데요. 2D 이미지 활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D 이미지를 임포트하여 기본 형태를 선택해 주고 2D 이미지 기반으로 3D 모델링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종이에 그린 2D 이미지를 임포트해서 바로 3D 모델링을 진행할 수 있다니, 특히 산업 디자이너 분들께서 정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X디자인과 X쉐이프, 이두 가지 앱은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데이터 변환 작업 없이 하기 변환 도구를 클릭하거나 단축키를 클릭하여 실시간으로 변환하며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 가지 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솔리드웍스 데이터는 여기서는 활용을 할수 없나요? 물론 기존 솔리드웍스 파일도 그대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솔리드웍스 파트와 어셈블리 파일 모두 X디자인과 X쉐이프 앱에 임포트하여 활용하실 수가 있고, 솔리드웍스 설정 기능도 그대로 호환이 됩니다. 반대로 X디자인과 X쉐이프 앱에서 생성한 데이터도 기존 데스크탑 솔리드웍스에 임포트하여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3D 크리에이터와 3D 스컵처 롤 안에 있는 컨버터 앱을 활용하면 솔리드웍스 데스크탑과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을 바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요. 덕분에 기존의 솔리드웍스 데스크탑 사용자들이 솔리드웍스에서 작업된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와서 X디자인과 X쉐이프 앱에서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기존 솔리드웍스 데이터와 플랫폼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포트한 솔리드웍스 데이터와 플랫폼 내 3D 크리에이터, 3D 스컵처 롤을 함께 활용하는 영상을 준비해 왔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X디자인 앱을 활용한 파라메트릭 모델링 모습입니다. 기존 솔리드웍스와 동일하게 스케치 및 피처 도구를 활용하여 파트 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솔리드웍스에서 사용 가능했던 거의 모든 기능을 활용하여 모델링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솔리드웍스 사용자라면 단기간 내에 쉽게 배워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X쉐이프 앱을 활용한 서브디 모델링 모습입니다. X쉐이프는 기본 형태를 고르고 해당 3D 모델 상에 원하는 점, 선, 면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찰흙처럼 늘렸다 줄였다 하며 유려한 형상을 쉽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이라는 통합된 환경에서 파라메트릭 설계 도구인 X디자인과 곡면 맞춤 디자인 앱인 X쉐이프 간의 데이터를 별도로 변환할 필요 없이 하나의 설계 데이터를 중심으로 상호 앱 변환이 가능합니다. 현재 X쉐이프 앱에서 X디자인 앱으로 바로 전환하여 추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또한 재질 라이브러리도 구성이 되어 있어 간단한 빠른 검색으로 재질 지정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 솔리드웍스 데이터도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으로 불러들여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X디자인과 X쉐이프를 통해 만들어진 부품을 불러와서 임포트한 솔리드웍스 전체 어셈블리에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3D 모델 데이터를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으로 불러들여서 작업을 진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솔리드웍스 데이터나 X디자인, X쉐이프로 만들어진 부품을 가리지 않고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X디자인, X쉐이프, 기존 데스크탑 솔리드웍스 데이터를 함께 활용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러면 혹시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롤이 더 있으실까요? 마지막으로 드래프터 롤인데요. 이 드래프터 롤은 2D 도면 작성을 위한 롤로서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에서 생성된 3D 데이터를 토대로 2D 도면이 작성됩니다. 봄 리스트도 자동으로 완성이 되고요. 주석 및 부품 번호 치수 추가 도구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